시간에는 재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 참 우리 몸 안에는 재생 현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재생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병이란 건안 낫겠죠. 그렇죠? 재생이란 게 뭐예요? 뭐가 재생이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어떤 세포가 어떤 이유로 죽으면 그 죽은 세포하고 꼭 같은 세포가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포가 죽어서 없어졌지만 그와 똑같은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요. 거의 대부분의 세포들 재생이 잘 돼요. 잘 되는데, 여러분, 무릎팍이 까졌어. 그렇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옛날 그대로. 예, 그게 무릎팍이 까지고 피부가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그대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입안이 헐었다. 그러면 또 나중에 보면 뭐예요? 그대로 원상복귀 딱 되죠. 재생이란 것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빠졌다. 그러면 꼭 같은 머리카락이 새로 나요. 그게 이제 재생이 안 되면 대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몸에서는 이 재생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어떤 세포가 죽으면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새 세포가 생겨나요. 근데 그새 세포가 안 생겨나면 이게 이제 좀 골치가 아파지죠. 우리 의학계에서 제일로 재생이 안 된다고 생각한 세포가 뇌세포였습니다. 뇌세포는 죽어버리면 그 죽은 뇌세포하고 똑같은 뇌세포가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고, 우리도 의과대학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참, 저는 배우면서, 참, 왜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될까? 다른 세포들은 재생이 다 되는데. 자,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274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지만, 그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사실 알고 보면 같은 세포예요. 왜 그래요? 왜 같은 세포예요? 우리 몸은 세포 한 개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예. 예를 들어서, 엄마의 자궁 속에서 뭐하고 뭐가 만났어요? 난자 한 개. 하고, 아빠가 넣어준 정자 한 개. 그한 개, 한개딱 만나서 그게 수정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수정된 순간을 수정란이라 그래요. 난자가 수정이 됐다. 그 수정란이라 그것이 나라는 인간을 만들어낼 세포 몇 개? 단한 개. 단한 개. 세포 단한 개. 그래서, 우리들은 본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우리 엄마의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이 되고, 그때 우리 아빠가 참 좋은 일을 했어.
그래서 정자를 넣어줘서 세포 한 개가 딱 생긴 거예요. 그거를 우리 아빠도 몰랐고 우리 엄마도 몰랐고 누구만 알았게?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저게 상구가 생겼구나. 그 세포 한 개예요. 그런데 지금 상구가 커서 보면 뇌세포도 있고 폐세포도 있고 각종 간세포도 있고 피부세포, 뼈세포 이런 각종 다른 274가지나 되는 다른 세포들로 들이 있는데 그 274가지 세포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세포 한 개로부터 왔어요. 그 한 개 생긴 세포는 무슨 세포든지 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은 빠꾸 시켜서 돌아가 보면 한 세포예요. 네, 한 세포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그 같은 세포인데 어떤 세포는 뇌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간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폐세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콩팥세포가 되고 위장세포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를 떼내서 보면 유전자는 다 똑같은 유전자가 있어요. 똑같은 유전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위장세포를 떼서 열어봐도 모든 유전자가 다 있어. 뇌 유전자도 있고 폐 유전자도 있고 피부 유전자도 있고. 근데 그런 유전자들은 다 어떻게 돼 있어? 꺼져 있어요. 그 위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전자만 켜져 있는 게 위장세포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세포는 꼭 같은 세포인데 어느 유전자가 꺼져 있고 어느 유전자가 켜져서 작동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세포는 위장세포가 되어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생긴 그 하나의 세포 모든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유전자들이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자, 그 세포들이 자꾸 생겨요. 그게 번식을 해. 자꾸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열여섯 개가 되고 서른두 개가 되고 64개가 되고 128개가 되고 쫙쫙 늘어나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늘어나 숫자만 늘어나기로 한다면은 열 달 후에 뭐가 나올까요? 세포 뭉치만 나오지. 아기가 안 나오죠. 그런데 그 번식해가는 세포들이 변해요. 어떤 세포는 뇌세포가 돼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유전자만 탁 켜주면 그 세포는 뇌세포가 돼요. 간 유전자를 켜주면 그 세포는 간세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개수를 딱 맞게 해야 돼.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 세포를 너무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분수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다 그 사이즈를 맞춰서 그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내서 유전자, 이 세포는 내 세포로 만들자. 이 세포는 T세포로 만들자. 그래서 그걸 딱 정해서 그게 합당한 유전자만 탁 켜주면 그 각종 세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세포들을 모아서 뇌를 만들고 피부를 만들고 간을 만들고 그래서 응아 하고 애기가 나오는 거야. 자, 모든 그래서 그 그래서 이런 본래 한 종류의 세포가 여러 뭐예요? 여러 세포를 이거를 여러 뭐라 그러냐면 여러 가지라 그래 가지. 왜? 여기서부터 뭐예요? 가지가 나왔잖아.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많이 쓰는 여러 가지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본래 그 여러 가지가 맞아요. 우린 그걸 모르고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뇌세포, 간세포, 위장세포, 뼈세포, 콩팥세포 이렇게 다 가지로 나누어요. 그래서 본래 여기 있던 세포를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거를 줄기세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만 있으면 그 줄기에서 뻗어져 나오는 게 뭐예요? 가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옛날에 줄기세포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결국 인간의 줄기세포는 못 만들었어요. 아직도. 동물 거는 다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줄기세포만 있으면 줄기세포만 만들어지면 여러 무슨 세포? 가지세포들이 만들어질 수 않으니까 뇌경색은 안 난다 이렇게 됐어. 그런데 간 경화도 뭐예요? 안 낫는다. 그렇게 배웠어.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다른 세포들은 다 재생이 되지만 뇌세포만은 재생이 안 된다는 말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볼 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성질은 다 똑같을 텐데 왜 뇌세포만 재생이 안 되냐 말이에요. 뇌세포가 재생이 될 것이다. 저는 우리 현대의학이 아직도 발전이 덜 돼서 뇌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지.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는데 막 안 된다 한다고. 그거는 교만이 아시겠죠. 그거는 근데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과학자들이 뇌세포도 재생된다는 사실을 밝혀낼 거다. 이제 그러면서 이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아하, 뇌세포도 결국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줄기세포로부터 나온 거거든. 줄기세포로부터 나온 가지세포의 한 종류일 뿐이야. 그러면 줄기세포가 있어가지고 콩팥세포도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피부세포도 그렇다면 뇌세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야 맞아. 그래서 뇌세포도 예를 들어서 중풍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죽는 경우에 줄기세포가 있으면 그것이 그 줄기세포가 또 발전해가지고 세뇌세포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재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재생이 잘 되려면 결국 우리들의 몸 안에서 무슨 세포가 활발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줄기세포가.
그래서 줄기세포를 내 몸 안에서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재생이 잘 되는 사람.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조그만한 애기였어. 요만한 애기였어. 요게 자꾸 세포수가 늘어가서 그래서 몸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줄기세포가 자꾸 만들어지면 그 줄기세포로부터 가지, 뇌세포도 또 만들어지고, 뼈세포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뼈도 크고, 뇌도 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뇌세포가 재생이 안 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재생 안 된다고 소문난 세포로서 가장 강력하게 재생이 안 된다고 알려진 세포는 뇌세포. 그 다음에 재생이 안 된다는 세포는 콩팥세포. 그 다음에 재생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는 심근세포, 심장. 그 다음에는 연골. 그래서 연골이 닳아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그 연골이 다른 연골은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인공관절 쪽으로 가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퇴행성 관절염,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이 되는 그거를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노화 현상. 근데 이제 최근에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젊은이들 중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 그게 노화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20대 청년들도 퇴행성 관절염이 걸릴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걔네들이 20대인데 왜, 뭐 때문에 연골이 그렇게 다를까?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연골이 다른 이유는 누구나 연골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연골을 만들어내고 있어.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연골을 못 만들어내는 이유는 그 연골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진 사람들이야. 결국은 노화 현상이 아니고 뭐의 문제예요? 유전자의 문제라 알고 보니. 예. 네. 그러니까 유전자만 잘 활발하게 무엇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이 생기를 받아서 작동을 잘 한다면 이게 어떤 병에도 안 걸리게 돼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려 있더라도 이 생명만 들어오고 기본 여건만 갖춰지면 모든 유전자는 다시 작동을 다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치유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 아무리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놓고 이제 환자들이 많으니까 뇌경색 걸린 환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어떤 사람은 회복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어떤 사람은 회복해야 하네요. 회복해. 근데 그 회복하는 사람들하고 회복 안 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사가 회복 안 한다, 그러면 뭐예요?
아이고, 안 하는구나. 그리고 포기한 사람들 안 합니다. 그 참 희한해. 결국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 의사는 회복, 내 세포가 재생되지 않는다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나는 뭐요? 꾸준히 운동할 거야. 건강식으로. 그런 사람들은 회복해. 응. 이게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말해가지고 회복 안 되게 하는 수도 참 많은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진짜로 이 뇌세포는 회복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 환자, 많은 환자들 그렇게 얘기해버렸어. 그러니까, 의사 말을 진짜로 믿고, 내 팔자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뭐요? 운동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점점 좋아지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이분이 참 제가 인간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해병대 조교 출신이야. 여러분, 해병대 조교 그러면 알아줍니다. 해병대 조교라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훈련병도 훈련시켜. 아마 독종들이야, 독종들. 해병대 조교들은. 그러니까 뭐 싸움도 잘하고 이 설득력도 있고 하여튼 해병대 조교 그러면 진짜 알아줘. 해병대 조교 출신인데 몸도 뭐 단단하죠. 근육이 잘 발달해. 이 사람이 막 젊은 나이에 그때 뭐 한 32살밖에 안 됐어. 삼겹살 먹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축구 시합을 하다가 팍 넘어진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혈관이 너무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동맥경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중풍이 확 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그때 뭐 MRI인가 찍어보니까 이거 막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평생 그럴 수 없다고. 일어서기도 힘들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아주 떳떳순이야. 어쩌고 해가지고 이상구 박사 테이프를 듣게 됐어. 미국에서 강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미국에 한국에서 그 뭐 돈 많으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뉴스타트 하러.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당뇨병 많이 났고 막 혈압도 나고 막 하니까 한국에 뉴스타트 운동을 일으키자 이래가지고 한국 뉴스타트 운동 본부란 걸 설립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돼가지고 뉴스타트에서 나으신 분들 자원봉사자가 돼가지고 이제 양평에서 양평 그때 큰 그 한화 콘도 있었어. 거기서 이제 저를 초청해가지고 한국에서 환자들 모집해가지고 주로 그때 한 3박 4일 했어요. 하는데 그 중풍 걸린 그 친구가 이제 저기 앉아가지고 막 쓰러져요. 절망해.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중에 뇌세포도 재생합니다. 그 사람
재생하느냐 이거예요. 한다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요.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대뇌에는 약 천억 개의 뉴런이 있지만 뉴런이라는 건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약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하고 새 세포는 생기지 뭐예요. 새 세포가 생기면 줄어들기만 하지 않죠. 늘기도 줄어들기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뭐예요? 상식이었다. 그러나 1988년 이 상식은 뒤집혔다. 기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뇌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새롭게 뭐예요? 생겨나고 있다.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 알고 보니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무슨 세포? 줄기세포가 뇌 속에서. 뇌 속에 보니까 줄기세포가 있더라는 거야. 그 줄기세포가 있으면 새로운 뉴런으로 뇌세포로 변해서 옛날에 망가져 버려서 죽어버렸던 뇌세포와 통일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친구가 막 얼굴이 환해지는 거야. 이야, 내 세포도 재생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요, 지금까지는 완전히 그냥 움직일라 그러지도 않았어. 그 해병대 조교 운동 잘하고 뜀박질 잘하고 축구도 잘 차고 막 이런 친구가 완전히 마비가 돼 버렸으니 얼마나 우울증 걸리겠어.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딱 듣고 그러니까 이제 강의 듣기 전에는 전부 다 뭐예요? 물 먹여줘, 밥 먹여줘, 전부 이거야. 이 강의 딱 듣고 이 사람 뭐라고 하냐? 마누라 보고 당신 나 도와주지 마 이제 물을 먹어도 내가 먹으러 갈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 말부터 이 사람 바깥에 나가는 거야. 바깥에 나와서 맨날 넘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주일 하면 더 좋아지고. 2주째 더 좋아져. 여러분, 그 사람 8개월 만에 스키 타러 다녔어. 8개월. 아시겠죠? 역시. 그러니까 도전이야 도전. 그걸 뭐를 버리고? 쑥을 버리고? 이 쑥에 눌리면 뭐 할 수 없죠 뭐. 나는 뭐 쑥스러워서 죽을란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연골을 만드는 세포, 그 연골 세포라. 그 연골세포가 되는 줄기세포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줄기세포. 콩팥도 보니까, 새로운 콩팥세포로 변할 수 있는 줄기세포가 콩팥에 있어. 문제는 재생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줄기세포가 생산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생산되지 않으니까 자꾸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연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넣기보다는 이미 우리 몸 안에서는 줄기세포가 맨날 생산되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러분 피 속에 적혈구라는 세포가 있어요. 적혈구.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적혈구의 수명이 넉 달밖에 안 돼요. 120일. 넉 달 지나면 죽어버려요. 근데 왜 우린 살아있죠? 넉 달밖에 못 살고 적혈구가 죽지만 매일매일 새 적혈구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골수에서. 어떻게? 그래서 골수에 보면 매일매일 새 적혈구로 변할 수 있는 줄기세포가 생산되고 있어. 어떻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원료로 해서. 예, 네. 거기서 새 세포를 만들어, 줄기세포를. 그래서 줄기세포를 자꾸 만들어 놓으면, T세포가 부족하면 그 줄기세포가 T세포가 되고, 적혈구가 부족하면 적혈구가 되고, 혈소판이 부족하면 혈소판으로 변하고. 그건 누가, 어느 줄기세포가 무슨 세포로 돼야 되겠다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예. 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의사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의사가 안 낳는다 그런다고, 예? 하나님도 못 낳지는 절대로 그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사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재생이라는 것은 의사들이 시켜줄 수 없습니다. 예. 네. 그거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받아야, 예, 네,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간이라는 기관은, 이 간세포는 아주 재생을 잘하는 세포예요. 사실. 예. 근데, 한국에서는 왜 그런지, 간세포는 재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 환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냐? 그러면, 아, 교수님이 그러더래. 어떻게 교수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B형 혹은 C형 간염에 걸렸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와서, 그 세포를 죽입니다. 그 세포가 많이 죽어요, 간세포가. 그러면, 간세포가 죽으면 그 간세포들이 본래 차지하고 있던 그 공간이 빕니다. 그렇죠? 세포들이 죽으면 그 죽은 세포들을 제거해주는 소위 거식세포라는 세포들이 와서 죽은 세포를 치워요. 그럼 거기 공간이 생기잖아요. 빈 공간이. 그 빈 공간을 뭘로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로 채우냐면 소위 섬유질이라는 물질로 채웁니다. 그러면 섬유질, 그래서 섬유질이 채워지면 그 섬유질이 간 안에서 그 섬유질이 채워진 부분, 그것이 바로 흉터예요. 그 섬유질은 흉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간 경화가 심하다, 그거는 뭐예요? 흉터가 간 안에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간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게 이제, 이게 간세포다. 간세포. 근데 간세포가 이 부분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섬유세포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이 간세포가 죽어서
이렇게 공간이 생겼다. 그럼 이 공간을 섬유세포들이 와서, 섬유세포는 이렇게 갸름하게 생겼어, 세포들이. 와서 이 섬유세포의 유전자 중에는 섬유조직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거기에 싹 켜지면 여기 와서 섬유질을 생산해서 여기다 채워요, 이렇게. 요게 흉터다, 이 말이. 그래서 이 흉터가 많아지면 요 흉터 조직은 어떻게 돼요? 굳어요, 나중에. 그래서 간경화라는 말이 간이 굳는 병이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간 안에 생긴 흉터 때문에. 그 흉터는 왜 생겼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간세포가 죽고 그 공간을 섬유세포가 와서 섬유질을 생산해서 그게 채워넣기 때문에 그게 흉터가 돼서 그래서 굳어지면 그게 간경화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경화가 나으려면 어떻게 하면 완전히 치유되겠습니까? 첫째, 이 흉터가 제거돼야 돼요. 그렇죠? 흉터가 제거되고 이 본래 이 안에 있던 간세포들이 다시 뭐예요? 재생이 돼야 간 경화가 완전히 낫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흉터가 제거될 수 있는가? 흉터가 제거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섬유질이 제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섬유질이라 그랬는데, 이 섬유질 물질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 한국 여자들이 잘 아는 물질. 그게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콜라겐은 뭐로 알려져 있습니까? 여자들 간에? 피부를, 뭐, 이게 이제, 사실, 그래서 뭐,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이거는 수능철이야. 아시겠죠? 이제 콜라겐을 제일 많이 사용한 게 뭐냐면은, 성형외과에서 여자들 이게 눈가에 잔주름 없애는데 상당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콜라겐을 이 피하로 주사를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도톰해지면 주름이 펴지잖아. 아.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아마 그거 맞아본 사람 있을 거예요. 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아. 예. 그거 맞으면 영원히 갑니까? 예? 안 가죠. 예.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야, 그거 얼마나 가냐? 걔한테 많이 가봐야 6개월 간대요.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여기 섬유질을, 콜라겐을 주사해놔도 그 콜라겐이 6개월 정도는 없어져 버린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 경화도 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해 못 하겠어요? 간경화가 나으려면 여기 쌓인 콜라겐이 뭐예요? 없어지면 돼.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여기 주입해놓은 그 콜라겐이 어떻게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건 확실해.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어요. 콜라겐이 없어지려면 이 콜라겐 용해 물질이라는 게 있어야 돼. 녹혀야 되니까. 녹혀가지고 흡수해서 갚아버리면 돼. 그러면 어떤 세포가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 중에는 콜라겐 용해 물질 생산 유전자가 있을 거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콜라겐 용해 물질이라는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유전자는 어느 세포 속에 있냐? 알고 보니까 콜라겐을 생산한 섬유세포 안에 콜라겐 용해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어. 그러니까 성형외과 가서 여기 이제 콜라겐을 주입해 놓으면 섬유세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댕기다가 여기 턱 와보고 지나가다가 여기는 왜? 야, 우리가 여기다가 흉터 만든 일이 있나? 그럼 아무도 뭐라 그래요? 아니, 여기는 쓸데없는 흉터가 있지, 왜? 어느 머저리 같은 놈이 여기다가 흉터를 만들어 놨네? 이거 쓸데없으니까 어떻게? 용해시키자. 그래서, 콜라겐, 용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그래서 그 용해 물질 생산 그걸 녹여 가지고 흡수해 가지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섬유 세포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다가 자, 이 사람이 이제 간염이 있거나 이 사람이 자꾸 술을 먹거나 그러면 이제 자꾸 간세포들이 죽으니까 섬유세포들이 와서 흉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유세포들이 볼 때 이거 이 흉터는 왜 생겼냐? 이거는 자기네들이 뭐예요? 만든 거야. 그러면 없애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잘 살아가다가 이 사람이 뉴스타트라는 걸 하네. 그 좋아하던 술도 뭐예요? 끊고 건강식을 하고 그 이제 섬유세포들도 그걸 느껴요. 이 사람 술 먹기 때문에 술 먹으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이 고생한다고요. 그 알코올이 도가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술이 안 들어오고, 자, 이제 맑은 물이 들어오죠. 현미 밥이 들어오죠. 자, 싱싱한 채소에다가 비타민C에다가 산화 방지 물질에다가 막 좋은 것만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 사람 이제, 간을 원상 복구시켜도 되겠네? 그러면, 야, 이거 우리 용해시켜버리자. 그래서 얘들이 와서 용해시켜서 이거 없애버려요. 그러고 나면, 여기 줄기세포들이 오든지, 아니면, 과학자들이 참 좋은 거 발견해서, 뭘 발견했냐면, 이 바로 옆에 이 세포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세포 분열을 하면 돼. 그래서 새로운 세포 만들어내고 또 여기 세포도 세포 분열해서 새로운 거 만들어. 또 여기도 해야 되고 이래서 세포 분열만 딱딱 해주면 건강한 새로운 세포들로 그 공간이 딱 메꿔지면 건강한 간으로 완전히 건강한 간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시면, 간 경화도 잘 낫고, 심근 경색도 잘 낫고, 이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콩팥이,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콩팥이 망가져도 그 콩팥 망가진 콩팥 세포가 다시 재생해서 콩팥도 새로운 콩팥이 될 수 있고 하여튼 재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재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머리도 잘라야 되고 그래요. 자꾸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재생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세포가 한 개 죽어도 재생하도록 돼 있고, 만약 우리가 통째로 죽어도 통째로 재생하게 돼 있다는 것을 부활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예, 네, 통째로. 어떤 사람만 그 부활, 재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생명이야.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예, 네, 받아들이면, 보세요. 손톱 깎아버려도 또 나와, 안 나와? 다 나와요. 다 재생할 때. 재생은 사실상 본능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통째로 죽어도 다시 재생시키는 건 하나님이니까. 그거를 거부할 이유가 뭐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 통째로 죽어도 살고, 또, 여러분, 실제로, 지난번에 생명을 공부해 보니까, 죽은 개구리도 뭐예요? 살아나고, 어른 개도 뭐예요? 다시 녹으면 살아날 수 있고, 예?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되고 또 걱정이 되고 불길한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그럴 때마다 생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그렇죠? 간, 경화,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가지 세포들도 다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째로 죽어도 부활이라는 재생이 있다. 그때부터가 우리의 진짜 삶이에요. 사실은. 네, 아시겠죠? 그때부터가 진짜. 그래서 여러분 줄기세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줄기세포를 왕성하게 만들어내겠습니까? 뉴 스타트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